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 두 나라 사이 FTA 비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한국상공회의소 코참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비준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25일 오전 뉴저지 티넥의 메리어트 호텔, 상공회의소 코참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예,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경제 교역을 넓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좀 더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참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기 한인 사회와 여기 진출해 있는 지상사들의 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주미대사 FTA 전문 참사관과 미국 상공회의소에 다미 오브비 부회장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저희 지상사와 교민사회에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FTA가 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한미 FTA 비준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입니다. 주미 대사관의 김원경 참사관은 한미 FTA의 전망과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미 FTA 인준이 결정적인 전기를 맞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한미 FTA를 조기 인준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한미 FTA 인준을 조기에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서한도 보내시고 이메일도 쓰시고 전화도 하셔서 한미 FTA 인준이 조기에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꼭 액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참사관은 한인 기업주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해당 지역 미의회 상하 의원들에게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신 등을 보내는 것이 한미 FTA 비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신 샘플 등을 제공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G20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원활한 F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강사로 나온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부회장도 한미 양국 간의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0 한국영화의 밤 TV 파리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17일 맨해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KBS 드라마 두 편을 상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한인과 다민족 영화 팬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국 TV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0 한국영화의 밤 7·8월 TV 파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24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무서운 놈과 귀신과 나, 조금야한 우리 연애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TV 파티 시리즈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의 우수한 TV 영화 작품을 선보이는 이벤트로서 이날 마지막 순서로 KBS 드라마 스페셜 두 편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두 편의 상영물은 한국 방영 당시 시청률과 평점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오늘 상영하는 영화는 KBS 드라마 스페셜 시청률과 시청자 소감 1, 2위를 차지한 무서운 놈과 귀신 그리고 나라는 작품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야한 우리 연애 두 작품을 특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지난 TV 영화 무료 상영회와는 달리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한인보다 다민족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 시종일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독특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아름다운 화면 구성으로 관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코워커가 소개시켜줘서 무슨 한국 필름 페스티벌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한국 영화 보는 게 되게 힘든데 한국말도 듣고 내용도 재밌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it was a very, they have a lot of action. It's a kind of little violent, but in New York we are used to violent movies, so I can watch Korean movies. 뉴욕 한국문화원은 TV 영화 상영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과 10월에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무료 상영회를 열 계획입니다. MK 뉴스 박주연입니다.